네, 안녕하세요. 쿡미디어의 박경호 감독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블루투스 스피커를 리뷰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요즘 많이 캠핑들 가시고 낚시 가실 때 이런 블루투스 스피커를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요.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니를 타고 다니면서 선물로 받았던 스피커입니다. 굉장히 좋은 출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음질이 너무 좋았는데요. 배터리가 지금 벌써 사망했기 때문에 뜯어서 배터리를 교환하려고 했는데 비용도 들고 또한 이거는 예전 버전이기 때문에 블루투스 지연되는 게 2.0밖에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뭔가를 인터넷을 찾다가 이 박스 브릿지 스피커 BAS10 버전 이 물건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리뷰가 많이 좋았고요. 하지만 영상으로 이 스피커의 모든 내용들을 리뷰한 분들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언박싱부터 하겠습니다. 네, 언박싱 하겠습니다. 이야, 브릿지. 브릿지라는 로고가 선명히 들어있는 이 박스. 굉장히 묵직한 게 있는데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오, 포장이 굉장히 튼튼한데요. 짜잔! 이야, 엄청 묵직합니다. 무슨 돌멩이 드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아이폰 큰 버전을 뜯는 듯한 컬러풀한 그런 박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쪽에 보시면 정품 로고와 브릿지 이 라벨을 파손 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반품 및 환불을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뜯겠습니다. 우선 구성품으로 설명서가 들어 있고요. 오, 묵직합니다. 묵직하고요. 와, 거울이네요. 거울. 나를 비칠 수 있는 거울 모양으로 요만한 크기 나와 있습니다. 크기는 어느 정도냐면요. 네, 아이폰 7입니다. 아이폰 7을 조금 가려도 이 정도 될 부분, 요 정도 비슷한데요. 이쪽은 이 정도, 이 정도. 우선 얘가 배터리가 충전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켜보겠습니다. 이 전원 스위치가 있습니다. 온, 오프. 온, 오프 스위치가 있어서 이거를 키면 날짜와 온도, 그리고 배터리 소모량 85%에 충전되어 있는 것이 보입니다. 한번 이거를 핸드폰과 연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을 켰을 때 Enter the Bluetooth. 블루투스를 연결하라고 뜨네요.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AMS10이라고 있습니다. 커넥션 successful. 네, 연결이 되었고요. 노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굉장히 웅장합니다. 굉장히 웅장하고 소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소리가? 우선 사용을 해봤는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가격도 엄청 비싼 것도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으로
정치 공시가는 65,000원대에 있는데 뭐 할인 받으시면은 5만원 돈에 아마 구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뭐 쿠폰 사용해서 5만원보다 조금 덜 줘서 구입을 했는데요. 어우, 소리도 엄청 좋습니다. 예, 볼륨 조절하고. 네, 15까지 있나 봅니다, 볼륨이. 아, 그리고 아이폰과 연동을 했는데 다음 곡을 누를 수 있게끔 이거 볼륨 버튼인 줄 알았다면 이걸 누르니까 다음 곡으로 전환이 되네요. 길게 누르면 볼륨. 그래서 핸드폰을 책으로 해놓으면 볼륨 죽입니다. 그리고 이걸 누르면 밤에 밝기 조절이 되네요. 내 생각날 거야, 술에 취한. 끄면 온도계도 나오고요. Enter the Bluetooth. Connection successful. 예, 바로 연동됩니다. 그냥 껐다 켜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우선 음질은 브릿지, 브릿지. 우선 음질은 브릿지. 여러분들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천드립니다.